자, 봅시다, 이제. 우리 이거 본문 마지막이지, 이게. 그지? 이제 할게. 본문 세 번째 거부터. Smartphones are necessary for school life. 봅시다. 해도 되지, 이제? 잘 봐봐. 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야? 스마트폰은 are necessary니까 필요합니다. 이거야. 뭘 위해서? For school life니까.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역시 찬성하는 사람 얘기 나오고 뭐 반대하는 사람 얘기 나오겠지. 일단 여기 이름이 김소정이래. 17살짜리 곱비리. 됐지요? 합시다 이제. 자, 아이, 나는 think 생각합니다. 여기 동사 think 뒤에 종속 접속사 that 있었는데 지금 생략된 거야. 나는 that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that 이하가 뭐냐면 접속사 뒤에네. 자, 종속절의 기본 형태는 뭐라고 그랬어 맨날? 접주 동의죠?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스마트폰이 주어, can provide가 동사. 됐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야. 그럼 뭘 제공하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자, 근데 하기 전에 일단 이거 동사 문형 외워놔. A에게 B를 주다, 제공하다. 우리 중학교 때 외웠던 공식 뭐야? 수거. A에게 B를 제공하다, 주다. provide A with B. 요거 외웠을 거야. provide A with B. 근데 요 A하고 B가 순서가 바뀌어 나올 때가 있어. B가 먼저 나오고 A가 나중에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provide A with B. 근데 provide B to A 혹은 B for A.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 됐어? 그럼 둘다 A에게 B를 A에게 B를 주다 혹은 제공하다 이 뜻입니다. 됐죠? 넘어갈게. 여기 봐봐 일단. 여기도 봤더니 전치사 for 들어갔지? 그럼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B for A. 그러면 많은 이점들에게 학생들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많은 이점들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인 거야. 알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B, A 순서대로 돼 있는데 전치사 for가 아니고 with로 바뀌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아들었지? 뭔 얘기인지? provide A with B, provide B to A, B for A야. 자, 나는 스마트폰이 학생들에게 많은 이점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for instance 네모 치시고 예를 들면 연결사 빈칸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can check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확인하는지 알려줘야죠. 뒤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 Important message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학교 웹사이트에서. 됐냐? 그럼 여기까지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해가지고 문장 완전하게 끝났지? 됐어? 그럼 여기서 문장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지? 근데 뒤에 봤더니 뭐가 보여? Using, ing 보여? 분사구문인 거야. 완전한 문장 뒤에 나오는 분사구문. 됐어? 분사구문 이렇게 주절에 뒤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던가. 그리고 뭐뭐 하다로 해석하라고 그랬지? 그럼 봐봐.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로 할게. 내가 학교 웹사이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야? 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이 얘기야. 됐어? 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학교 웹사이트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다음 in addition 네모 쳐 놓으세요. 자, 더구나 게다가 보이지? 더구나 게다가 동의어 많이 있죠? 불러. 잠깐만. 더구나 게다가에 해당하는 표현. 일단 in addition은 있으니까 됐고 또 불러봐. 비사이즈. S 꼭 붙여야 된다 얘들아. S 빠지면 비사이드. 그냥 뭐뭐 옆에란 뜻이 돼버리는 거야. 비사이즈. 또. Furthermore. 또. Moreover. 또. Watch more. 또.
또. 그냥 쉬운 거 있잖아. 올소도 또한 뭐 해도 되죠? 됐어? 아, 이 정도 봐요. 또 있냐? 생각 안 난다, 이제. 그만하자. 아무튼 간에, 요 정도. 됐죠? 더구나, 게다가라는 표현 외워놓으시고. 자, 갑시다, 이제. 자, 더구나, 게다가, 나는 다운로드. 말 그대로 다운로드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다운받습니다. 이 얘기지? 내려받기를 합니다. 됐어? 어디에서? 아이고, 어디에서가 아니네. 온라인 강좌를 내려받게 합니다. 이 얘기인 거야. 됐어, 뭔 말인지? 더구나 게다가 저는 온라인 강좌를 내려받게 하고 그리고 watch 봅니다. 뭘, them 그것들을 그것들이 가르치는 게 뭐겠어? 앞에 있는 요 온라인 강좌들 얘기하는 거죠. 복수로 돼 있지? 그 복수형 대명사 them 쓴 거야. 됐냐? 그 온라인 강좌들을 본대. 근데 어디에서 봐? On the bus. 버스에서 보죠? 언제?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뭐 하면서? 여기 on one's way to 하면은 어디 어디로 가는 도중에 이 얘기야. 됐어? 요건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야. on one's way 하면 어디로 가는 도중에. 어디 어디로 가는 도중에. 됐습니까? 어디로 가는 도중에. 그럼 다시 한번 읽으네. 자, 더구나 게다가 저는 온라인 강좌들을 내려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도중에 버스에서 그 강좌들을 봅니다. 이 얘기야. 넘어가도 돼? 그 다음. 자, during breaks. 자, 이때 break 하면 휴식 시간을 말하는 거죠?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동안, 나는 또한 can search for. 자, search for 하면은 찾다, 검색하다 이 뜻이죠? 쉬는 시간 동안 저는 또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뭘? 정보 또는 answer, 답을. 됐어? 근데 뭐에 대한 답이겠어? To the questions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됐냐? 다시 해볼게. 쉬는 시간 동안 나는 또한, 이게 따로 떨어뜨려 쓰자. 목적어 두 번이야, 그냥. 쉬는 시간 동안 나는 또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됐어? 또는 답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답이야? 질문들에 대한 답이야. 근데 어떤 질문인데?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I had during class니까 내가 수업 시간 동안 했던,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이 얘기야.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이해돼? 시제 잘 봐. 내가 검색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 돼 있지? 여기. 그지? 근데 내가 수업 시간 동안 의문을 품었던 건 언제야? 그 전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과거 시제 had 나와 있는 거야. have 같은 거 쓰였으면 시제를 적은다는 거야. 알아들었냐? 뭔 얘기인지? 자, 다시 갑시다. 해석만 하고 마무리할게. 자, 쉬는 시간 동안 저는 또한 어떤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수업 시간 동안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넘어가도 돼. 저는 don't have to 동사원형. 자, don't have to 동사원형이네.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그거부터. have to 동사원형이면 무슨 뜻이야? have to 동사원형. 뭐뭐 해야 한다. 그거의 부정이 don't have to지. don't have to 동사원형이면 무슨 뜻이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 할 필요 없다라 그랬어. 알았지? don't have to 동사원형이면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don't have to 동사원형. 자, 다시. 저는 뭐할 필요가 없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대? Until I get home. 자,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search the internet이니까 인터넷을 검색하기 위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왜? 길에서도 스마트폰 같은 거 이용해서 다할수 있으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 넘어가도 되지? 혹시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 여기 지웁니다, 이제. 얘는 그러면 학교 생활에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필요하다는 쪽에 찬성 쪽 입장인 거죠?
있지? 자, 그다음 The other day 또 나왔네. 요전날 예전에 얼마 전에 이 얘기입니다. 요전날 I 나는 used 이용했습니다. 뭘 이용했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 모바일 메신저야? 근데 내 전화기, 내 스마트폰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했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혹시 그말 기억나? 이렇게 동사 use 나오고 뭘 이용했는지 목적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이 to 부정사는 100% 뭐라 그랬어? 까먹었구만. 다시. 아니, 별 얘기는 아니야. 요거야, 봐봐. 방금 얘기한 대로 use가 무엇을 이용하다잖아. 그럼 뭘 이용했는지 목적어 알려줘야지. 됐어? 뭐 그럼 목적어를 이용하다지. 그러면 이거를 왜 이용했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목적. 투부정사 그냥. 그냥 그대로 외워 그냥. 어차피 독해 지문에 이렇게 나올 거니까. 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투부정사 하기 위해 목적어를 이용하다. 무조건 이거야. 알았어? 그럼 여기도 똑같네. 봐봐. 여기 뒤에 보니까 to advertise 보이죠? 다시 할게 이제. 자, 요 전날 나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메신저로 메신저를 이용했습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To advertise. 광고하기 위해서. 됐어? 뭘 광고하기 위해서래? 우리 밴드의 퍼포먼스. 공연을 광고하기 위해서. 됐어? 근데 어디에서 공연하, 언제 공연하는데? At the school festival이니까 학교 축제에서. 됐냐? 학교 축제에서 하는, 학교 축제 때 하는 우리 밴드의 공연을 광고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했습니다. 이 얘기야. 이해됐죠? 어려운 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the band members 여기까지. 자, 밴드의 구성원들이, 밴드 멤버들이 sent, 보냈습니다. 그럼 뭘 보냈어?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누구한테 보냈겠어? 그들의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이 얘기야. 됐냐? 그들의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럼 왜 보냈겠어?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To let them know. 자, 여기 봐봐. know에다가 네모 쳐놓고 동사 원형 표시하세요.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겠냐, 이제? 내가 무슨 얘기 하겠어? 사역동사 let 얘기하겠죠? 사역동사 let 공식 불러. let 공식 뭡니까? let 목적어 원형이나 BPP. 다시 얘기해. 모든 사역동사. 사역동사 세개 뭐야? 불러. have, make, let. 다몇 형식이야? 5형식입니다. 5형식이니까 뒤에는 목적어랑 목적 보어 나와야지요? 됐어? 일단 사역동사 let에 해당하는 공식은 이거야. let 목적어 원형이나 BPP. 이 이외에 다른 준동사 보어는 들어가면 안 돼. 원형 아니면 BPP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둘 중에서도 상황에 맞춰서 어떨 땐 원형 써야 되고 어떨 땐 BPP 써야 된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정해라 그랬어?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랑 목적보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 맨날 얘기하죠? 눈으로 보이는 건 목적어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주어란 말이야. 눈으로 보이기에는 지금 목적보어지만 사실은 얘가 동사라고. 그러면 주어랑 동사 만들어졌으니까 해석해봐.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기도 하지만 주어라고 해서 항상 하기만 해? 누구한테 존엔 쳐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 돼? 그러면 주어가 동작을 할때 하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라고 하고 당하는 건 수동인 거지. 수동태의 기본 틀이 뭐라 그랬어? BPP나 GetPP지요? 그럼 여기 봐봐. 목적 보호 자리에 어떨 땐 BPP 쓰면 돼. 얘랑 얘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을 때, 목적어랑 목적 보어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을 때, 얘가 이 목적어가 이 행위를 동작을 당하다로 해석이 되면 그때는 수동이니까 아래 거 BPP 형태 쓰는 거야. 알아들었어? 근데 해석을 해봤더니 이 목적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작을 지가 해 하는 거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그때는 원형 쓰란 얘기야. 그럼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 봐봐. 자, let 공식 뭐라고 그랬어? let 목적어 원형이나 BPP죠? 근데 여긴 지금 no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그럼 목적어인 그들이 that 이하라는 것을 안다 이 얘기지. 이해돼?
그럼 that 이하를 얘네가 아는 거니까 얘네가 이거 하는 거지.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라서 no 원형 쓴 거야. 어문거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알겠어? 뭔 말인지? 네모 쳐놔. Let them know.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해석할게. 자, 밴드 멤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그들의 친구들에게. 왜? 여기 봐봐, 이제. To let them know니까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뜻이야. 알았어?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알게 하긴 하는데 뭘 알게 하는지 여기 노우의 목적도 나와야지. 그 뒤에 나오는 거야 이제. That 이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That 이하가 뭔데? 우리가 자, be going to 동사원형이네. be going to 동사원형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 뜻이죠? 저 뒤에 to perform 할때이 perform은 공연하라는 동사지 이거 지금. to 부정사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연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얘기야. 됐냐? 넘어가도 되겠어? 우리는 보냈습니다. 뭘 보냈어? 어나운스먼트니까. 어나운스먼트가 뭔 뜻이야, 얘들아? 어나운스먼트. 응? 소식? 소식? 어? 맞아? 뭐라고 써 있어? 전달사항? 어? 우리는 전달사항과 사진과 그리고 심지어는 비디오 클립이니까 동영상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거야. 누구한테? 우리의 친구들에게. 됐어? 이런 거다 뭘로 보냈단 얘기야,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냈단 얘기죠? 그러니까 유용하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자, our message. 우리의 메시지들은 spread. 자, spread 변화형 어떻게 되냐, 얘들아? spread는 변화형이 똑같죠? spread, spread, spread. 자, 우리의 메시지들이 spread. 이때 spread는 자동사야. 퍼지다, 번지다. 됐어? 뒤에 목적어가 있었으면 무엇을 퍼뜨리다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 뒤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자동사로 퍼지다, 번지다야. 알아들어? 지금 방금 내가 자동사, 타동사 얘기했는데 자동사는 뭘 보고 자동사라 그래? 뒤에 목적어 없는 동사가 자동사야. 목적어 있어야 되면 타동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긴 지금 동사 spread 뒤에 명사 목적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퍼뜨리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퍼지다, 주어가 번지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알았냐? 그럼 다시. 자, 우리의 메시지가 퍼졌습니다, 번졌습니다. Like wildfire. Wildfire가 뭔 뜻이야, 이게? 야생의 불이니까 바로 산불처럼. 산불처럼 확 넓게 퍼졌습니다. And, 그리고 we, 우리는 had, 가졌습니다. 뭘 가졌대? A huge crowd. 엄청난 군중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뭐야? 광고가 엄청 잘 돼서 많은 관중을 맞이했습니다. 이 얘기라고. 됐죠?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스마트폰은 아, so cool. 존앤 멋집니다. 됐죠?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형주야? 아무튼 간에, 이 사람 누구야? 군대 앞 선생님이야? 우리의 적이죠? 자, 봐봐, 이제. 자, don't get me wrong. 이게 뭔 뜻이냐? Don't get me wrong.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직역하면 뭐냐면, 나를 잘못됐다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 결국엔 그 말을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일단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말 알지? 오해하지 말고 들어. 자, 나도 좋아해. 뭘? 내 스마트폰은 좋아한다. 이 얘기야. 됐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외워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일단 제 스마트폰을 좋아하긴 합니다. 됐어?
It is extremely convenient to have all that information at my fingertips. 자, 일단 이 to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to 부정사하는 것은 극도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됐냐? to 부정사하는 게 뭔데? to have니까 가지는 것. 뭘 가져? all that information. 모든 그런 정보를 가지는 것. 근데 어디에서? 뭘로? 내 손가락 끝으로. 됐어? 뭔 말인지? 내 손끝으로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일입니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는 다 좋다. 이 얘기지, 이 사람도?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However, 네모처럼. 하지만 그러나 스마트폰은 입니다. 뭐입니다? Constant distraction. 자, distraction이 뭔 뜻입니까? Distraction. 산만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 앞에 constant는 형용사로 끊임없는 산만하게 하는 물건입니다. 어디에서?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됐냐, 뭔 말인지? 자, in my class. 내 수업 시간에 my students, 나의 학생들은 check, 확인합니다. 뭘 확인해? 그들의 블로그나 블로그를 확인합니다. 혹은 send, 보내기도 합니다. 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죽이고 싶죠? 됐어? 핸드폰 안에 새끼 누구야? 핸드폰 내? 말 안 해도? 당하기 싫으면? 자, 다시. 수업 시간에 많은 학생들은 그들의 블로그를 확인하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while doing so.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얘기야. 됐어? 그렇게 하는 동안에 they, 그들은 pay attention to니까 누구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이다 이 뜻이죠? 근데 더야 덜이야 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얘기야. 나한테. 됐어? 뭔 말인지? 넘어가도 되지? 자,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은 confess. confess가 뭔 뜻입니까? 고백하다, 자백하다 이 뜻이야. 몇몇 학생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고백합니다. that 이하가 뭐야? 스마트폰이 뭐뭐이다라고. 뭐이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심지어 언제도? after school이니까. 심지어는 방과 후에도. 학교에 있는 동안도 방해가 되는 물건이긴 하지만 학교가 끝나고 나서조차도 스마트폰이 방해물이래. 이렇게 자백하는, 고백하는 애들도 있대. 됐어? 근데 밑에 그들은 say, 말합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that가 뭔가 봐봐. 자, while studying at home.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얘기입니다. 됐냐?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they, 그들은 start, 시작한대. 뭐 하기 시작해? 확인하기 시작한대. 뭘 확인하는데?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하죠? 근데 어떤 메시지야? 자, 포스트잇부터 블로그까지 걸어 묶으세요. 자, 메시지는 지가 게시해, 게시돼. 되지. 되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니까 ed야. 여기 포스팅에 ing 붙이면 틀리는 거야. 포스트잇 ed입니다. 자, 그들의 블로그에 게시된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뭐부터 한다고? 블로그 확인부터 한다고. but, 하지만 그러나 end of ing. 보이냐? end of ing? end of ing 무슨 뜻이야?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이 뜻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go, 가게 되는 거야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야? other people's blog, photos, comments, etc. 자, go through가 뭔 뜻이냐? go through 하면 겪다, 경험하다지. 됐어? 뭔 말인지? 결국 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집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일단 뭐 블로그에 게시된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하게 돼 이제? 공부는 뒷전이고 뭐 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나 사진, 댓글 같은 거, 코멘트, 글 같은 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결국엔 보게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자, end of ing 체크해놔. 그 다음에 자, one thing, 한 가지가 lead to, 이어집니다. 뭘로 이어져? another. 다른 것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부터 아 주구장창 요것만 해야지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아니잖아. 메시지 한 개만 확인해야지, 사진 하나만 보고 시작해야지 막 이러고 시작하지. 근데 뭐야? 그 한 가지 일이 결국엔 또
또 다른 일들로 계속 이어지지. 뭔 말 이제 돼? 그 얘기야. 자, they, 그것들은, 그들은 waste, 낭비합니다. 뭘? 시간을.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의 공부 시간 동안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 얘기야. 됐죠? 니네 얘기하는 거야. 찔리지 않냐? 뒤에 얼마나 남았냐? 세 줄? 자, 유종의 미. 아쉬움을 남기지. 마무리.